제가 모델링한 거 보면은 이게 위에가 요 위에 덩어리하고 요 옆에 면하고 이게 부드럽게 잘 이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만큼 차이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모델링한 거 보면은 탑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락을 걸어놔서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두 개의 서피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컨트롤 포인트를 좀 조정해가지고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언락을 걸어서 서피스 락을 풀어주도록 하고요. 요 서피스랑 요 서피스랑 잘 보시면 요두개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 공간이 여기 사람이 서서 봤을 때요 공간은 천정이 보이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요 서피스의 벽면이 이렇게 가고 요 서피스의 천정 끝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 부분은 뜬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없애면서 깔끔한 형태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개 서피스는 우리가 히스토리로 묶여 있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피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두 개의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만 조정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거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쪽으로 좀 빼면 될것 같은데요. 다시 컨트롤 포인트 잡고 조정, 조정. 다시 컨트롤 커브 잡고 F10 눌러서 포인트 온킨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서 옆에 벽면을 없애주도록 합니다. 아까보다 얄쌍하게 표현되고 있죠. 렌더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서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이럴 때는 찌그러져 보이는 개체 선택하시고 여기 속성 탭에 커스텀 메쉬에 어드저스트에 마지막에 있는 값을 늘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한80 정도라면 부드럽게 표현될 거예요.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120.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두께를 줘야 되는데 두께 주기 전에 여기 모델링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쵸? 요거.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것도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런 식으로 필릿에서 들어가는 녀석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바닥과 필릿에서 만들어지는 애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블렌드 서피스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그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요 커브 있죠? 이 바닥 큰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요 엣지 바닥을 안쪽으로 옵셋을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200, 200. 두번 옵셋을 했고요. 히스토리 깰 생각으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지금 200, 200만큼 안쪽으로 두번 옵셋 했거든요. 한 개는 얘를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이거 두 개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면을 만들 거고요. 또한 개는 요거 있죠. 가장 바깥에 있는 커브를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네, 요거랑 요거랑 이어서 블렌드를 할 거죠. 블렌드. 옆 벽면은 요것과 요것, 그리고 윗 벽면은 요거랑 블렌드를 해볼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쉬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높이부터 맞추고 시작을 할게요. 아까 아래로 들었기 때문에 높이가 달라졌는데, 내가 이거 트림을 하고, 아, 히스토리가 깨진 거, 네, 이때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취소가 되면 컨트롤 Z가 되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깨려면 그냥 이거 확인 누르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네, 조인을 합니다. 조인을 해서요, 두 개를 폴리 서피스로 만든 다음에 필렛 엣지를 하시면 됩니다. 필렛 엣지로 레디우스를 제가 한800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엣지를 선택하고 엔터를 두번 치면 이렇게 필렛이 됩니다. 아주 쉽죠? 또 하나는 제가 바닥면까지 만들고 작업을 해볼게요. 셀 커브 독립 모드에서 이 커브들을 선택해서 조인을 합니다. 바닥 커브를 플레나 서프를 하면은 플레나 서프 하면은 서피스가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쪽 면과 벽면과 바닥면 요세 개도 똑같이 조인해가지고 필렛 엣지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요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커브를 기준으로 반지름 800짜리 파이프를 만듭니다. 다음 파이프를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옆면 제외하고 두 위아래 면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기준으로 두 개를 트림을 하고 그럼 얘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800만큼 떨어진 곳에 이제 얘네들이 위치하잖아요. 요 다음에 블렌드 서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데, 근데 블렌드 서피스를 하면은 이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조인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블렌드 커브와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렌드 커브로 두 엣지를 만드신 다음에 네트워크 서피스로 하나, 둘 하시면 여기 부드럽게 이어지는, 보세요. A와 C가 옆에 서피스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A와 C가 이제 커비처로 이어지면 부드럽게 연결되는 서피스로 만들어집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이제 심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라고요. 마치 손이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컨트롤 클릭, 선택, 제외, 삭제, 트림 하시고 삭제하고 블렌드 커브로 옆면 잡아주시고 여기도 블렌드 커브로 와이어프레임에서 옆면 잡아주시고 다음에 네트워크
서피스. 근데 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기 필렛 엣지로 작업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조인하면은 이제 되겠죠. 옆에도 뭐 똑같이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서피스를 익스트루드 해야겠죠. 익스트루드해서 만들고 똑같이 얘네 세 개, 아랫면이랑 조인을 하고, 파이프 여기 기준으로 800 이렇게 작업하니까 되게 많이 작업하는 것 같죠? 예, 해서 블렌드. 여러 번 쓰는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단축키 만드셔서 쓰셔도 좋습니다. 블렌드 커브 하고, 네트워크 서피스로 하나 둘 하나 둘 됐고.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거 복사해도 되는데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파이프 800, 오케이. 익스플로드 터뜨리고 옆면 제외 삭제 트림으로 날려주고 블렌드 커브로 면 만들어주고 여기 엣지 만들어주고 네트워크 서피스. 옆에 거는 제가 복사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포인트 제가 있는데 그게 아마 원점일 거예요. 제가 원점을 해놨거든요. 이거 로테이트를 원점 기준으로 120만큼 해서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컨씨 컨브이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R로 로테이트 중심점은 0 엔터. 레퍼런스 포인트는 클릭하시고 이쪽으로 120 엔터. 다음 이제 쇼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트림으로 삭제를 합니다. 플리 서피스 삭제. 익스트루드로 요면 잡아서 위로 올리고. 아, 요것도 해야겠죠? 요 옆에 면. 요 옆면이랑 요것도, 아, 얘는 폴라 어레이로 옆으로 붙여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레이 폴라로 여기 기준 3개 엔터 엔터 엔터. 트림을 좀 해야겠죠? 요거 기준으로 요면, 얘도 요거 기준으로 요면. 쭉 조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한 번에 조인하면은 무거우니까 제가 좀 나눠서 조인을 해볼게요. 바닥면까지 해서 조인. 이거를 이제 두께를 주려고 하는데, 두께 같은 경우는 옵셋 서피스로 두께를 줄 겁니다. 옵셋 서피스로 200만큼 두께를 줄 텐데, 이게 한 번에 하기보다 제가 조각조각 내서 조금씩 조금씩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에 한다고 해서 뭐 좋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화면상에 포인트와 커브들이 있는데, 이거 다 잡아서 숨기도록 할 겁니다. 셀 CRV, 그리고 이어서 셀 PT 두 명령을 쳐가지고 커브와 포인트를 잡으신 다음에 하이드로 숨겨줍니다. 이제 두께를 줄까요? Offset Surface 안쪽으로 솔리드 예스인지 확인하시고 두께는 200 엔터. 엔터를 두번 쳐야 되죠? 다음 요 녀석들도 똑같이 솔리드로 200 엔터. 지금 바닥면은 따로 줄게요. 에러가 나니까 익스플로드로 터뜨려가지고 요 녀석 Offset Surface로 엔터. 한 개씩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음 요 녀석들도 이거 세개 정도는 조인해서 옵셋 서피스로 됐고, 얘도 다 두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인하고 옵셋 서피스로 엔터. 얘가 안 젖었네요. 얘도 옵셋 서 조인하고. 근데 사실 조인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안쪽이죠. 다음 이제 바닥, 아, 요쪽도 남았네요. 여기랑도 옵셋 서피스 200 엔터. 마지막으로 바닥면도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 얘는 사실 익스트루드 서피스로 줬어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공간 있잖아요. 잠바님 안녕하세요. 저 잠바님이라고 지금 설계사무소 다니시는 분인데, 저 저분이 저희 사무실에서 잠깐 일했었거든요.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분이 이런 거를 해요. 오디너리 스페이스라고. 너무 예쁘죠? 이분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에어팟 케이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 3개 샀어요. 이거 해리포터 에어팟 케이스.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설계사무소 나와서 스마트 스토어도 함께 하고 있는 재밌는 분입니다. 이거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였더라? 아마 오디너리 스페이스 점인가 뭔가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스마트 스토어 오디너리 스페이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분이 파는 거볼수 있으니까 한번 와서 한 번씩 구경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좀 재밌는 건축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홍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래서 오디너리 스페이스 여기에서 저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판다는 거, 스티커도 팝니다. 이거 부담 안 되기 때문에 전 이거 많이 사줬었어요. 오디너리 스페이스였습니다. 다시 체인징룸으로 넘어와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겹쳐지는 공간 있잖아요. 겹쳐지는 부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이 커브를 만들었을 때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를 조금 더 내렸으면은 아마 여기 겹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다시 뒤돌아가서 작업해도 좋지만은 이번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완벽을 기하신다면 뭐 작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설계사무소 다니시면서 저렇게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잘 되는 쇼핑몰이 저기 오디너리 스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바닥 부분에 있는 커브 제가 부메랑 모양으로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익스트루드 커브로 두께를 주면서 끝내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 yes로 하고 높이는 200 엔터 다음에 얘를 바닥으로 무브 수직 버티칼 yes로 체크하시고 클릭클릭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체인징 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커브 숨기고 재질 넣으면서 렌더링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쉽죠? 렌더 뷰에서 여기 찌그러지는 거 보정하는 거 한번 더 알려드리자면 속성 탭에서 커스텀 메쉬의 어드저스트의 값을 늘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레이트레이스드에서는 이게 그냥 부드럽게 표현되기 때문에 굳이 저걸 안 하셔도 됩니다. 재질만 넣고 렌더링을 찍어볼 텐데 라이브러리에 가셔가지고 세라믹에 있는 포셀라인 요 녀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해가지고 한 번에 넣도록 하고요. 들어갔나요? 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금 반사 값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렌더링스에서 일단 그라운드 플레인 바닥 만들어 주시고요. 바닥을 일단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선은 굳이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360 환경을 갖다가 이거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만히만 있으면 엄청 고퀄리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배경막 쪽에 그라운드 플레인이 바닥을 말하는 거고요. 바닥에 재질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라운드 플레인 세팅을 누르시고 섀도우 온리는 그림자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유저 매테리얼에서 재질을 선택하시면은 그 재질이 적용된 바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반짝거리는 나무. 지금 스케일이 좀안 맞아가지고 적절하진 않은데 재질 들어간 바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